자, 이번 시간에는 새 디스크에 윈도우를 설치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디스크를 포맷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디스크의 파티션을 어떻게 나눴느냐에 따라 총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 윈도우만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C 한 개를 통째로 잡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파티션을 나눠서 C의 윈도우를 설치하고 D의 자료를 보관했는데 백업할 디스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C의 윈도우를 설치하고 D의 자료를 보관했는데 백업할 디스크가 없는 경우예요. 참고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이 총 4가지인데 어느 나라 제품인지 확인해봤더니 미니트룸 미국, 아우메이는 홍콩, 니오비와 이지어스는 중국 겁니다. 저는 니오비를 쓸 건데 중국산 싫은 분은 다른 거 쓰시고요. 제가 뭐 중국이 좋아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설치한 게 이거라서 쓰는 겁니다. 니오비 무료 버전 링크와 설치 방법은 유튜브 설명에 적어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디스크고요. C의 윈도우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기존 디스크고 현재는 F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C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한 개의 파티션만 생성을 해서 윈도우를 설치해 둔 경우에는 기존 디스크에 있는 파티션을 모두 삭제하시면 돼요. 디스크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모든 파티션 삭제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혹시 여기 필요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얘를 누르고 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할당되지 않은 공간 한 개만 남습니다. 이제 이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볼륨 생성을 클릭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우측 클릭을 하고 볼륨 포맷을 클릭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제 탐색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F드라이브가 생겼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기존에 C로 잡혀 있던 거고 얘가 D로 잡혀 있었겠죠? 이렇게 기존의 D드라이브가 있고 여기에 자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그냥 삭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디스크나 외장 하드 같은 곳에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탐색기를 열 건데 편의상 두 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기존 디스크의 D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자료들이 있겠죠. 이제 여기서 Ctrl A를 누르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디스크나 외장 하드 같은 곳에 Ctrl V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복사가 끝나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파티션을 삭제하고 포맷하시면 돼요. 우측 클릭을 하고 모든 파티션 삭제 얘를 클릭하고 나서 다시 우측 클릭을 하고 볼륨 생성 확인 적용 확인. 얘가 새로운 디스크고 얘가 기존 디스크의 C였고요. 얘가 기존 디스크의 D입니다. 자, 여기 자료가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어딘가 복사를 해둬야 되는데 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할 공간이 없겠죠. 물론 C에 공간이 있으면 넣어도 되지만 C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얘와 얘 그리고 얘를 지운 다음에 기존의 로컬 디스크 D를 전체 공간으로 확장해 주면 돼요. 먼저 기존 디스크의 C부터 지워볼게요. 우측 클릭을 하고 볼륨 삭제 얘를 클릭하고요. 이제 여기서 우측 클릭을 하고 볼륨 삭제 얘 그리고 여기서 우측 클릭을 하고 볼륨 삭제 얘 이제 여기서 우측 클릭을 하고 크기 조정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이 점을 잡고 왼쪽 끝까지 당기고요. 오른쪽 점을 잡고 오른쪽 끝까지 당기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탐색기에 들어가서 자료들이 살아있나 확인해 볼게요. 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전부 살아있습니다.